오빠도 들어가려고? 어? 매너 없이 아픈 여성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겠다? 아, 그게 아니고 막 퇴원했으니까 아름 씨의 상태를 체크도 좀 하고. 아름이는 내가 봐줄게. 오빤 그만 가보시지. 그래. 아름 씨 그럼 몸조리 잘해요. 다시 연락할게요. 네, 고마워요. 갈게. 몸조리 잘해요. 다시 연락할게요. 으이. 자, 어서 들어가자.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 네, 고마워요. 왜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그래 보여? 짠! 세미야, 내일 오빠랑 밥 먹을까? 아까 전에 성민 오빠한테서 또 데이트 신청이 왔어요. 아까 그 사람이 세미 씨 애인이에요? 어, 맞아. 훈남의 끝판왕이지? 그 병원의 의사인가요? 아, 그렇기도 한데 사실 그 병원 성민 오빠네 거야. 뭐라고요? 그 병원 원장님이 성민 오빠의 아버지시거든. 우리 아빠가 병원 부원장이셨다는 이야기 했었지? 그 병원이 거기야. 나랑 우리 오빠 걷어주신 것도 성민 오빠 아버지시고. 이러지 말게. 자네가 이러면 안 돼. 자네 아버지가 아시면 날 죽여도 비밀은 밝혀져. 자네가 저지른 병원의 비리는 드러날 거야.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날 죽인다고 일이 감춰질 것 같나? 걱정 마세요. 부원장님이 모든 걸 떠안고 가실 거잖아요. 내일이면 자살 처리되실 테니까. 야! 무슨 생각을 하실까? 혹시 성민 오빠의 넘치는 매력에 포로가 되셨다는 그런 거? 안 됐지만 오빠는 내 거야. 저기 세미 씨 아빠 큰일이 있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죠?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밝혀졌나요? 얜 뜬금없이 그런 걸 물어보냐? 그나저나 내일 뭐 입고 나갈까나? 오빠가 먼저 데이트 신청한 건 처음이야. 아, 저번에 만났을 때 내 머리가 좀 예뻤나? 오, 저 세미 씨. 네? 오늘 술 한잔 할래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뭔 소리야. 병원에서 막 태어난 애가. 괜찮아요. 맥주 한 캔만. 죽만 먹으니까 힘이 안 나요. 안 돼. 좀 나아지면 마셔. 오늘은 이 갓세미님의 말을 듣도록 특별히 옆에 딱 붙어서 아침까지 같이 있어줄 테니까. 아주... 아... 세미 씨 자요? 아니. 그 성민 씨는 아버지를 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아빠 친구분 아들이라 가끔 놀아주는 오빠 정도. 그 사건이 있었던 날 전화를 준 게 성민 오빠였어. 우리 오빠한테 전화하고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했는데 나 혼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때 성민 오빠가 곁에서 날 열심히 다독여줬었어. 상우 씨는요? 내가 전화를 했었는데 오빠는 나보다 많이 늦게 도착했어. 친구 때문에 늦었다고 하더라고. 친구요? 나중에 듣기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따돌림이 있었다나?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알려만 주고 제대로 도와주질 못했대. 결국 그대로 오빠도 나도 전학을 가서 사과도 못했다고 어찌나 신경을 쓰던지. 그게 언제죠? 언제더라?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오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 여름이라 엄청 더웠는데 그날은 머리가 하얘져서 더운지 어떤지. 어, 쌤이야, 무슨 일이야? 와, 빨리 병원으로 와. 아빠가, 아버지? 설마 이날이 바로... 오늘 제대로 스펙 받아보자. 야, 좀 제대로 하라고. 뭐? 애들이 봉기를? 네 이놈 자식들을. 아, 네, 교장 선생님. 네, 지금요? 아, 아닙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이런 거였단 말이야? 이제 봉기 좀 그만 괴롭히지 그래. 네, 임매. 걘 연습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 너 같은 여성이랑 어울려줄 여유가 없다고. 말 조심해. 너도 세트로 끼워주는 수가 있어. 땅콩만한 점마가 내 앞에서 빨빨대는데 다리 몽댕이를 안 뽀사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날 천사로 알아야지. 그게 전국대회 유망주라고? 웃다가 돌아가시겠다, 야. 이 자식이. 한 대 더 맞을래? 아, 잠깐만. 고작 그딴 이유로 봉기한테 시비를 걸었던 거야? 한 번만 더 그따위로 행동하면 이걸로 안 끝나. 아이씨. 어, 그러고 보니 저 녀석 처음엔 상우를 찾았었지. 얼씨구, 오늘은 어떤 일로 혼자래? 어? 야, 청봉기. 그 안경 어디 있어? 얼굴에 상처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했지, 아시게? 한상우 어디 있냐고! 빨리 말해. 상우가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오빠, 오늘 즐거웠어요. 아빠, 왜 그랬어? 맞아, 최성민. 알아? 우리 집 사실 예전엔 되게 잘 살았다. 오래된 일이지만 하얀 담장이랑 아내는 정원도 있는 집에 내 방은 2층에 있었고 엄마는 어린 시절 돌아가셔서 안 계셨지만 아빠가 큰 병원의 부원장이셨거든.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유서만 남기고 사라지셨어. 솔직히 난 그때 어려서 자세히는 몰라. 아빠가 그러셨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오빠가 알아봤다곤 하는데 유서에 써있었다고 하니까. 정리하자면 세미 씨 아버지인 병원 부원장이 횡령의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자살로 가정해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 일에 관련된 사실을 담아놓은 USB를 이 몸의 주인,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우연히 알아챘고 범인에게 입막음을 위해 역시 살해당했다? 그럼 USB랑 내 기억으로 볼 때 범인은 원장의 아들이자 세미 씨의 애인인 최성민?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고 마음고생을 안 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될 때까지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그래, 역시 내일 당장 세미 씨랑 상우에게 알려줘야겠어. 아버지 일에 대한 진상과 범인의 정체에 대해서.
아름, 요즘 힘들지?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땐 얼마나 놀란 줄 알아? 미안하고 고마워. 어제 만든 죽이지만 쇠고기 더 넣고 다시 끓였어. 데워 먹어. 나 먼저 간다, 세미. 참! 책상 위에 있던 네 목걸이 하루만 빌려갈게. 흐흐흐